네, 석유 가스 쪽이네요. 이쪽도 뭐 오늘 시장에서 워낙 또 많이 오르고 네. 좀 살펴봐야죠, 그래도. 네, 앞서서는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네.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또 바로 석유 가스 쪽으로 어느 정도 조금 상반된 섹터들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단기적으로는 석유라든지 가스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이 뭐 바로 이 대체 에너지로서 네. 쓰일 수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보셨을 때 충분히 최근에 유가의 고공행진 그리고 오늘 또 천연가스가 200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모습 또 스윙적으로 조금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에너지 상승 기조들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지금의 어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OPEC 플러스에서 64만 8천 배럴 증산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러시아의 일일 감축량이 훨씬 큽니다. 100만 배럴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어떤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300만 배럴 이상 뭐 감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EU가 뭐 원유 수입 줄이겠다 또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러시아의 대응을 본다면 국제 유가의 어떤 상승 흐름 충분히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흐름도 보시면 이달 들어서 20% 이상 올랐고요. 1년 동안에는 약 3배 수준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확대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가격으로 꼽히는데요. 이 이유가 전체적인 어떤 산업들, 전기라든지 비료, 플라스틱, 철강 산업들 전반에 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럽의 LNG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생산량이 현재 LNG 생산량이 따라가주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도 부족하고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은 봉쇄를 천천히 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활동 수요들이 또 늘어남에 따라서 또 여름에 또 에너지 사용량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유가와 천연가스들 당분간 계속 가격 상승 흐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 가스 어쨌든 함께 가는 또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같이 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네. 뭐 앞서서 장유진 캐스터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유가 부분을 보면 7월물 WTI도 장중에 거의 121선까지 네. 올라가는 네.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네. 두바이유도 $118 선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네. 스물스물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좀 정제 마진 분명 그 이슈일 것 같긴 한데 석유 네. 관련주들 흐름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싱가폴 쪽에 그 복합 정제 마진이 예. 배럴당 $20를 넘어섰다고 해요. 해서 뭐 실적 잔치를 기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국내 정유 업계들도 보시면 보통 이제 정유 업계에서는 배럴당 한 4에서 $5 정도를 이제 정제 마진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20를 넘어서면서 이제 최근에 실제로도 SK에너지라든지 뭐 예. S-OIL 등에서 국내 정유업계들이 역대급 정제 마진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이 설비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들입니다. 주가의 흐름들도 보시더라도 최근에 S-OIL 보시면 한 8거래일 연속 계속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최근에 화재 이슈도 있었지만 조정 짧게 거치고 다시 반등 흐름 꾸준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이평선 배열들 무너지지 않고 쭉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제 마진이 최근에 주가로 반영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나머지 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차트 보시면 SOIL보다는 이제 정제 마진 쪽으로는 예.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석유 쪽은 이제 아스팔트라든지 뭐 케미칼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아스팔트 쪽은 이 건설 경기 업황이 조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런 부분으로도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흥구석유도 한번 보시게 되면 한국석유와 거의 비슷한 차트입니다. 하지만 이 연봉상 차트를 봤을 때 윗꼬리를 매년 항상 굉장히 높게 달아주면서 꾸준하게 정배열 흐름들 유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해 오를 때마다 시가 대비 한 60에서 100%까지 상승한 여력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내년에도 이 정도의 어떤 탄력적인 흐름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SOIL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대장주라고 하면 SOIL이긴 한데 네. 좀 부담스러운 게 작년 네. 10월 지금 저거 좀 넘어섰잖아요. 예. 이제 빠른 맞습니다. 기간 안에 치고 올라갔는데 네.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너무 올라간 종목은 좀 두려울 것 같고 네. 어떤 종목을 좀 최선으로 주로 봐야 합니까? 석유 화학 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예. SH 에너지 화학을 최선호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천연가스 쪽으로 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석유라든지 화학 쪽에
쪽이라든지 천연가스 쪽에서 뭐 요즘은 조금 팔방미인처럼 여러 업종들을 잘 영위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탄력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 에너지화학 보시면 좋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GSE라든지 대성에너지들과 같은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오늘 천연가스 시세 분출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65년간 석유화학 분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티로폼 단열재 원료 레진을 생산을 하고 뭐 파우더라든지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는 나일론 등의 합성 수지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되는 이유가 천연가스 광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위해서 2008년에 SH 에너지라는 법인도 설립을 했고요. 또 천연가스 광구 권한을 또 갱신을 하면서 188렛 에이커의 생산정 그리고 기타 광권에 대한 리스트 권한까지도 SH 에너지 화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시더라도 매수가는 1,19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부터 1,190원까지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분할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로는 과거 이제 상승분의 한 중간 정도였던 1,500원 라인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500원 부근에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쌓여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손절가로는 5월 이전에 대세적인 분출이 있었을 때 전에 이제 박스권 하단 흐름 라인입니다. 1,06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시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 실적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 또 흑자 전환을 했네요 영업이익이요. 네, 뭐 실적은 확인을 했었는데 주가가 지금 대세적으로 분출이 나온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박스권을 오랫동안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예. 실적은 잘 찍히고 있는데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되기지는 못하다라고 있는 모습인 예. 것 같아요. 뭐 60-121선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5일, 10일 단기 평선들 위로 충분히 양봉들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겠고 뭐 상승 여력 충분히 아직은 지금 매수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H 에너지 화학 짚어 주셨고요. 외국인들도 좀 계속해서 매수 행렬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현재 5%대 상승력 목표가 1,500원으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